네, 오늘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. 방금 전에도 상가 건축을 하겠다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문을 좀 구하는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꼭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자문이라도 해드리고 또 저의 경험과 지식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. 건축이라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과제죠. 쉬울 때는 그 일을 맡아주신 분이 내일처럼 솔선해서 앞뒤 잘 재고 그리고 사업성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또 공사 후 어떤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정성스럽게 잘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정말 그렇게 믿고 맡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건축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건축주의 생각도 다양하듯이 저의 생각도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혹시 여러분이 어떤 건축을 하시든지 건축에 대한 원리와 건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제가 그 건축에 대한 부분들 A부터 Z까지 또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서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연락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010-5254-3016 김성수인데요.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에도 여수에도 또 뭐 부산에도 양주에도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에도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 이것도 사람을 만나면서 오게 된 카페인데 좋은 카페에도 가고 음식점에도 가고 대접을 받습니다. 그리고 또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죠. 저희 건축주들에게 또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를 불러주시면 꼭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또 좋은 시간 또 좋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리며 인사 마치겠습니다.